자, 안녕하세요. 오늘 2021년 6월 19일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 뭐, 이게 뭐,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하락이 나올까? 아니면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까? 말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제 생각에는 일단은 9월달까지는 조금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자, 일단 뚫었어요. 다 뚫어줬고, 지금부터는, 이제는 뭐 하락, 형 패턴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왜 9월달을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들 5월달부터 공매도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 공매도가 어쨌든 우리가 왜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물량은 모아야 된다. 근데 공매도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공매도도 마찬가지로 공매도를 쳐가지고 세력들이 수익을 보려면 물량은 모아야 돼. 그 물량을 모으는데 걸리는 기간이 있겠죠. 그래서 그 기간들을 생각을 하면 한 9월달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5월달 한뭐 우리가 5월 초부터 시작을 했다고 치면은 그래도 모으는데 한 3개월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개미들이 매수를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걸리는 그런 시간들 생각하면은 한 9월 정도 아니면 한 8월 말부터, 예, 그때부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도 여러분들이,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들이 있어요. 기관이나 뭐, 국가가 정해놨다고. 그래서 그런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들이 아니라, 내가 그냥 계좌표를 하고 있다. 또는 매집이 잘된 종목을 하고 있다. 아니면은, 공매도하고 상관없는 종목을 하고 있다 이러면은 그렇게 크게 지수 영향을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참고를 하셔서 내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실지, 내가 분산 투자를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조금 더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일단은 공매도 상관없이 지수가 어우 좋아. 야, 이거 올라가는 거 봐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야, 이거 더 올릴 기세거든요. 더 올릴 기세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로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제가 생각하기엔 지금 비트코인이 조금 많이 좀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상화폐 시장을 중국, 미국 다 굉장히 많은 제재를 가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그쪽에 있는 돈이 흘러들어올 수 있는 곳이 주식 투자 쪽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럼 예전하고 똑같이 기존에 돈을 많이 찍어냈는데 그 돈이 가상화폐 쪽으로는 갈수 없으니까, 그럼 이제 주식으로 다시 흘러 들어와서 증권 쪽으로 조금 더 힘이 실리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테이퍼링을 하고 있죠. 예를 들면 금리를 올리겠다. 또는 달러를 많이 회수를 하겠다. 이런 의도가 보이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증시에는 악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조심을 해야겠지만, 일단은 조금 더 올라갈 자리가 있다. 그리고 공매도가 시작되는 그러니까 대폭락이 나오는 거. 우리가 코로나 때처럼 대폭락 엄청 큰 하락이 나오는 것은 한 9월 정도. 예,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물량을 모으는데 단기적으로 물량을 모으는데 걸리는 기간을 보통 세력들이 한 3개월 정도 잡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하락이 나올 때까지 걸린 시간도 한 3개월 정도. 예, 그 정도 잡으면 되지 않을까. 근데 아마 대충 올 거예요. 지금 보면은 제가 그 코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한 여기 1030 정도를 저항 라인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1030을 얘가 돌파하느냐, 돌파 못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좀 움직임이 다를 것 같습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도 제가 이때 이렇게 하락을 할때 밑으로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은 드렸었는데 밑으로 결국 안 빠졌죠? 그렇기 때문에 쭉 올라갔는데 얘는 이제 완전 최고가기 때문에 조금 더 예, 큰, 이렇게, 연타로, 음봉이, 제가 생각에 마이너스 2% 가깝게 뜨지 않는 이상, 계속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공매도나 이런 것들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영상 녹화를 했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잊지 말고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